있는데 목사님들 만나보니까 목사님 우리가 주일날 그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려고 하면 교단에서 허락을 해야 되고 당회가 허락을 해야 됩니다. 주일날 다른 데 가서 예배 못 드립니다. 그걸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코로나 왔을 때는 교단에서 허락했습니까? 교단에서 허락해서 교회 문 닫았습니까? 전국말은 그렇게 잘 들으면서 이제 와가지고 교단의 허락이 있어야 되고 당의 허락이 있어야 되고 교인들의 허락을 받아야 되고 제가 지난 2월 달에 영국에 갔을 때 그 사람들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차별금지법이나 이런 것들이 통과될 때에 이 정도로 교회가 위기에 몰리는 법안인 줄 몰랐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정도로 교회가 피폐해질 줄 알았으면 목숨을 걸고 막았을 건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지나고 나니까 한때는 100% 기독교에 있던 나라가 지금 1%교회 1.3%가 루터의 나라가 1.3% 지금 교회 출석을 하고 있잖아요. 국가 자체가 기독교 국가인데도 교회는 1.3% 나가는 것은 이런 법들은 교회가 자랄 수 있는 생태계를 완전히 없애버리기 때문에 우리의 후대들 청소년들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올 수 없도록 만듭니다. 목사님 이래 이래가지고 주일 오전 11시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이 여의도나 강화문에 와가지고 한국에 100만 명이 모여서 예배하면서 우리 어제를 관찰하고 한국교회가 새롭게 되는 계기를 마련합시다 했더니 목사님 주일 오전 되겠습니까? 주일 오전은 어렵지만은 주일 오전에 해야 모든 교회가 하나로 예배 드릴 수 있고 또 그분들이 다 아스팔트 때 나와야 됩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 가서 진짜입니까? 진짜입니다. 진짜 그래야죠. 그랬더니 목사님이 알겠습니다. 목사님 진짜 주일 오전 할 것 같으면 100만 명이 아니고 200만 명을 목표로 세워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금남교회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 목사님은 전화 받자마자 목사님 맞습니다. 우리 다 동참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래서 그분에게도 10월 27일 날 날짜가 결정됐습니다. 알려주고 그 다음에 소광서 목사님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목사님 잠시 만나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거예요. 입원해서 내가 시간이 되면은 연락해 주겠다. 내가 서울에 올라가서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또 문자를 냈습니다. 그래도 아파도 잠깐 만나자고. 그래 막 했더니 그분이 그러면은 내일 오후 2시에 오시라고. 그래서 이제 홍원수 목사님하고 오후 2시에 교회를 찾아가 보니까 아이 목사님이 일어나지도 못하는 거야. 와, 아니 탈진 하고 있는데 목사님 문자를 보는데 내가 병원에 있다가 지금 여기 병원이 교회 옆에 있었는데 목사님 만나려고 했는데 일어나지도 못하다. 그 누구? 그래서 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한 2분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래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주일날이 되겠습니까? 다 데리고 갈기가 그래도 그래 해야 됩니다. 이랬더니 그 목사님이 알겠습니다, 목사님. 동참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목사님은 맹성교회를 책임지고 김상만 목사님을 설득해 주세요. 이랬더니 핸드폰도 못 드는데 그 전해가지고 전화를 했더니 여보세요 했더니 그 받더라고. 받는데 아프리카 선교 가서 한밤중이래 지금. 그래서 김만한 목사님하고 알아서 언론에서 하라고 그렇게 연락 와서 됐구나 하고 집에 이제 호텔에 왔더니 나중에 그럼 이번 주에 목사님이 돌아오시면 만나기로 하셨다고 될 것 같다고 그렇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그 강복절 날 김장한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극동방송에 김장한 목사님 전화를 했더니 받더라고. 목사님 잠시 만나고 싶은데 어디 계십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오늘 공휴일에서 수원에 집에 있는데 수원으로 오실랍니까? 그래서 내일은 몇 시에 출근합니까? 하니까 6시에 출근한다. 내일 그러면 내가 7시에 찾아가겠습니다. 그러고는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7시에 극동방송에 갔어요. 가서 목사님한테 이야기했습니다. 간단하게 뭐 한 2분만 하고 목사님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했더니 그 목사님이 목사님 도와야죠. 극동방송은 다 좋고 그래서 제가 목사님 하루에 한 사람씩 패널이 나와서 이 인터뷰를 하고 이야기할 때 다 방송에 내주게 됩니다 하니까 알았다고 적극적으로 하겠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근데 목사님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용훈 목사님 전화번호 알고 계시죠? 그 지금 연락해서 내하고 만날 수 있도록 다리 좀 놔달라고 그런데 목사님 그에 대해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하니까 지금 무슨 조차 모임을 호텔에서 하고 있다는 조금씩 연락 올 거라고 그 연락이 조금 더 왔더라 와가지고 세계로교회 손흥보 목사님이 여기 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목사님 잠깐 만나 주시겠습니까? 이랬더니 지금 호텔에서 교회를 가고 있는데 그럼 오시라 그래서 극동방송에 차를 내주가지고 그래가지고 여기도 순봉교회 도착해가지고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해야 됩니다. 목사님 앞장서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근데 목사님 그날 우리 외국에서 손님이 수천 명이 와가지고 하는 날인데 목사님 그러면은 거기서 예배 드리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도 데려가서 예배 드리고 오면 안 됩니까? 하, 목사님 줄 오해하면 안 되겠습니까? 목사님 하,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알겠습니다 목사님 하고 기도를 해주고 왔습니다. 그래 와가지고 내가 호텔 그 교회에서 나오는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주일 오전에 하는 것도 중요하고 다 제가 막 강조하니까 사람들이 다 동의는 했지만은 모든 사람이 오해하기를 바라면은 내가 양보를 해야지. 그래서 제가 오전에 목사님하고 이런 분 여러분들 의논해가지고 그러면 주일날 오후에 한 2시에 하면 되겠습니까? 그랬는데 목사님 2시에 다 들어가 200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때부터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도 그러면 우리가 2억을 내겠습니다. 사랑해도 2억을 내겠습니다. 또 그 이야기를 듣던 우리 회장님도 3억 내겠습니다. 해가지고 그 자리에 7억이 모여졌어요. 여러분 제가 서울에 아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서울 간다 그러면 뭐 서울에 있는 목사님들이 목사님 어서 오세요 목사님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많은 사람이 아니더라도 다윗 한 명만 있어도 골리앗을 죽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하게 되는 것처럼 저는 죽을 각오를 하고 아무도 모르지만 사람들한테 비서실에 연락하고 또 연락하고 또 문자하고 전대게 울면서 통화하고 한 사람 한 사람에서 서울에 있는 대형교회 10개 중에서 6개 이상이 다 찬성을 한 것은 저는 이것만 해도 기적 중에 기적이고 우리는 100만 명이 모여서 한국을 변화시킵시다 했는데 그분들은 이제 뭐 더 불이 붙어가지고 100만 명 안 됩니다. 200만 명 합시다. 200만 명. 그래가지고 이제 그 지도도 내가 오늘 만들었는데 지도를 한번 보면은 자 우리가 강원문에서 서울역까지 내려오지만은 그 옆에까지도 가고 그 다음에 다 가서 제 거리에 진짜 100만 명이 모일 거다. 그래서 이 목사님들도 너무나 순수하고 착하시더라고. 목사님 이렇게 된 바에 진짜 한국교회가 일어나야 됩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가 못 일어나면 이제 우리 끝입니다. 아, 내가 강조하려고 그러는데 그 이 목사님들이 다 그래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막 100만 명, 사실 여러분 100만 명이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1973년도에 빌리 그레한 목사님 왔을 때에 집회 203일 동안에 집회마다 50만 명, 55만 명, 가장 많이 모여 61만 명 이렇게 하다가 마지막 날 100만 명이 모였다고 말했는데 사실은 100만 명이 안 될 겁니다. 우리는 헛수가 아니고 진짜 100만 명. 저 지도를 꽉 채워서 대한민국을 변화시키겠다. 저는 이 일을 하면서 금남교회 목사님이나 새로남교회 목사님이나 우리 소강서 목사님이나 오정희 목사님
이런 분들 이영훈 목사님 다 성나게 해주고 실제로 부산에 있는 우리 뭐 이런 교회 서울 사람들이 뭐 부산 사람 사람 취급합니까? 어? 강남 사람들이 뭐 서울에 촌놈이 올라가면은 뭐 방귀나 주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아무리 못난 놈이라도 물맷돌이라도 지팡이라도 누구든지 하나님은 다 일하실 수가 있고 또 내일부터 서울에 올라가서 계획된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어요. 백석 총회장인 장종현 목사님을 오후 4시에 모이는데 그분은 마음만 먹으면 10만 명, 20만 명을 모을 수 있는 대단한 분인데 그분을 오후 4시에 모일 거고 만날 거고 나머지 제가 정광훈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광화문에 그날 우리가 예배 드릴 거다 당신들 교인들을 다 참여시키든지 안 그러면 조용히 있어줘야 된다 내가 다 이야기를 할 겁니다 하고 한 사람 한 사람 다 찾아가서 연락해서 우리가 이분이 못 일어나면 한국교회 미래는 없는 겁니다 확실한 거예요 기독교 100% 국가도 1% 예배 드리고 1.3% 드리는데 우리나라 같은 기독교 국가도 아닌 나라가 이런 오염수가 들어와서 생태계가 파괴되고 나면은 우리는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것을 막아내고 이 기회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걸어가기 일어서는 이런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기도해야 되고 이번 12.7 200만 명 연합 예배를 통해서 정말 이 세계의 물주기를 골리앗 같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하는 이런 물주기들을 완전히 바꾸는 이런 기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이런 나라가 전 세계에 아직까지 소수란 말, 소수인데 서구 유럽의 나라들이 이걸 통과시키다 보니까 굉장한 물결처럼 오고 유엔이나 이런 걸 통해서 막 공작을 하니까 우리가 압박을 받지만은 이 아시아 전체가 수십 개 나라도 네팔이나 대만 두 개밖에 통과가 안 됐고 모든 나라들 때 그 막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저는 이번에 한국이 이런 것들을 막고 국회의원이나 법관이나 경종심을 가져서 한국을 교회를 얕보지 못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분나고 일어나면은 세상은 바뀌고 우리 어른들부터 아이들까지 다 가서 광화문부터 서울역까지 그 옆에 있는 모든 곳에 모여서 정말 대한민국을 변화시키는 이런 날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는 광화문에서도 이미 먼저 다 예약을 다 해놨어요 진짜 해놨습니다 해놓고 일단 50대를 우리가 해놓았는데 그 외에도 우리 교회 차부터 다 해서 어린아이부터 어른들까지 한 명도 빠짐없이 전부 다 올라가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부르짖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도 또 우리의 후손들한테도 부끄럽지 않는 그런 우리의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일을 하는데 정말이지 거짓말 1%도 아니고 제가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냥 이 사람 찾아가고 저 사람 찾아가는데 찾아가가지고 그 사람 만나서 이야기하면은 이분도 안 되는데 사람이 다 하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기적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길이 잘 열리고 이래 또 지금 우리 이런 목사님들이 막 마음에 불이 붙어가지고 시작은 뭐 손 목사님 했지만 이제는 이거는 우리가 다 하겠다고 이렇게 정말 기적입니다 기적 이런 일들을 일어나기 어려워요 그것도 며칠 만에 그래서 이 일들을 통해서 정말 우리 한국교회가 전 세계를 주도하고 또 이 바른 성경 바른 가치관을 전파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